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제68회 위험물 기능장 필기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30리터 용기에 산소를 넣어서 압력이 150기압으로 되었다. 용기의 산소 온도를 변화 없이, 온도 변화 없이 40리터 용기에 넣었다면 우리가 압력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압력하고 부피와의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일의 법칙 P1, V1이라고 하면 P2, V2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압력이 150기압이다. 그죠? 곱하기 V1이 우리가 30. 이꼴은 P2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조건으로 P2는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곱하기 V는 우리가 40리터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P2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그죠? 40분의 150 곱하기 30.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죠? 150, 그 다음에 40분의 30. 이렇게 하게 되니까, 112.5, 그죠? 112.5 ATM으로 이렇게 해답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죠? 다음에 설명하는 법칙에 해당하는 것은 용매에 용기를 녹일 경우에 전기압 강하의 크기는 용액 중에 녹아 있는 용질의 몰 분열에 비례한다. 이것은 우리가 라울의 법칙이 됩니다. 그죠? 용매에 용기를 녹일 경우에 전기압 강하, 그죠? 전기압 강하는, 전기압 강하의 크기는 용액 중에 녹아 있는 용질의 몰 분열에 비례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라울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라울의 법칙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그림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것은 트리니트로톨루엔이 되는 것입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엔. 그죠? 트리니트로톨루엔. 자, 여기에서 우리가 NU가 먼저 고리에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죠? 보통 여러분들께서 NO2다 이렇게 표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여기에 CH3가 달라붙어 있고, 여기에 NO2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 여기에 NO2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 자, 여기에 NO2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가리키는가? TNT, 트리니트로톨루엔. 화학식으로 표기하면 C가 6개, H가 2개, CH3가 1개, 그 다음에 NO2가 3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트리니트로톨루엔은 우리가 위험물에 분류해서 보면 제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 그죠? 제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TNT라고 하는 것은 물에는 녹지 않고 유기 용매에는 잘 녹는 그와 같은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3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4번이 되겠다. 그죠? 3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원통형 탱크를 종으로 설치할 경우에 공간 용적을 옳게 나타낸 것은 원통형 용기 속에 말입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종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다. 그죠? 종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 높이는 지름이 이것이 우리가 10m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높이는 우리가 16m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내 용적이라고 하면 πr의 제곱 곱하기 l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파이에다가 곱하기 지름이 우리가 10m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은 우리가 5의 제곱 곱하기 16m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겠는가? 그죠? 1256.64 그죠? 1256.64 이렇게 나옵니다. 1256.64 세제곱미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안전 공간은 100분의 5에서, 그죠? 100분의 10 정도 여유를 준다.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그죠? 1, 2, 5, 6, 6, 4에다가 곱하기 0.5를 뭡니까? 100분의 뭡니까?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겠는가? 100분의 5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얼마가 되는 62.8이 나옵니다. 62.8. 62.8이 나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죠? 1, 2, 5, 6.64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우리가 125.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것을 우리가 여러분께서,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요쪽으로 옮기게 되면, 자, 그러니까 작은 값이 62.8에서 125.7이 되니까, 그죠?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1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겠죠.